기다려 봐. 이때가 내 인생의 암흑기였던 것. 내 히오스 프로 생활의 암흑기. 2016년 썸머부터 몇 대가 이때 좀 많이 말아먹고 대회 휴식을 딱 취했어. 7년도부터 다시 프로 생활해서 이때부터는 진짜 황금기였다. 저 중에 가장 큰 논란은 민초파라는 거죠. 그렇죠. 아니 민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컨셉이라니까. 근데 진짜 민초 아이스크림 먹어보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. 이떡 제품 알려드릴게요. 베스킨라빈스 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. 요번에 또 베라 민초 시즌이잖아요. 덴마크 구유는 빡세.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입덕하기 빡센 민트 초코라고 생각해요. 그거는 입문작으로는 민트 초코 그냥 아이스크림. 이 정도는 진짜 맛있어요. 기다려봐. 비빔면은 배홍동이지. 팔첩 쳐내. 망했다. 아, 마스 킬인데 너무 아쉽고요. 우와. 나이스. 이건 아니지. 아이 저새. 아 진짜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진짜. 진짜 주 지켜 봐봐 여러분들.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 레넥톤 판 이 판도 상대 미드 12,000원 저 16,000원 그 다음 판 개 쌌어. 미안 나도 싸긴 했네. 오케이. 거울 싫어. 성능 탁월하구만. 와 이게 안 맞아? 안 된다! 안 된다! 중랩이 한 마리인데. 야 갈게. 내가 이거 먹여줄게. 스택 먹자 킨드야. 스택 먹자. 아하하 나이스. 아 살살 녹는다 싸이라. 아 너무 욕심냈다.
펀치 펀치. 철거맨 맞습니다. 철거반 등장. 개꿀맛. 스타리.